과제입니다. 오늘 이거는 대생이 아니고 수채화예요. 수채화인데 정교한 묘사를 위해서 연필 대생처럼 스케치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제 채색을 할 텐데 제가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우선 피부색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얼굴 전체의 밝기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도화지가 일반 캔트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채화 전문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번지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종이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겠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캔트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 보니까 그 입시 보는 친구들, 그 대학교 시험 보는 사람들 얘기죠. 캔트지에다가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좀될수 있게 이제 그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캔트지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물을 칠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게 하는 겁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그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요. 고이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서 그리는 거죠. 번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일단 칠하고 그렇게 색깔을 칠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온 거를 받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남겨두는 게 좋아요. 남겨두는 게 이제 암만 해도 이제 밝은 톤을 주장하기에 좋겠죠. 자, 이렇게 받아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훈련을 하면은 얼마든지 잘 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흑연의 색깔이 좀 탁하죠? 흑연의 색깔이 탁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피부 질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또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걸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래요. 이 부분도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저기 배경 부분이 이제 제가 연필을 넣다가 색깔을 칠했어요. 그래서 배경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칠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수채화는 밝은 것부터 먼저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피부색이 여기는 이제 도화지가 연필선이 많이 안 들어가서 명도가 밝아요, 그죠? 채도가 높죠. 채도가 높아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색깔을 칠하고 이제 이거는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채화는 기본적으로 밝은 것부터 먼저 칠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섬세한 묘사를 위해서 칠을 하는데 야금야금 칠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리고 티슈에 그 물을 빼서 좀 드라이 브러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브러쉬로 만들어서 칠한다. 드라이 브러쉬는 그 물기를 완전히 뺀 그 붓을 말하는 거죠. 물기가 있으면 줄줄 흘러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해서 도화지에다가만 그 표면에만 살짝 묻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칠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갈게요. 배경을 칠할 겁니다. 배경을 칠하는데 배경을 칠하는 요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넓은 부분을 칠할 때 이렇게 붓질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고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내리는 겁니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겠죠? 이제 이 종이가 캔트지니까, 캔트지에다가는 이제 주로 이제 겹치기 방법으로다가, 표현을 하는데, 겹치기 하기 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배경이나 뭐, 어떤 넓은 면적을 이렇게 칠해놓고, 그의 그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은 좀 톤이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배경을 칠해갈 겁니다. 배경은 물감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갈게요.
웬만큼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이 그림의 그 목적은 이 그림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그 디테일한 거, 디테일한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전동지우개죠. 전동지우개인데 수채화로다가도 그냥 붓으로 묘사도 다 되지만은 전동지우개를 써보면은 디테일한 거 그런 것들을 샌드페이퍼로 이렇게 좀 전동지우개를 이렇게 좀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나타나나? 조금 땡겨 볼게요. 좀 많이 크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정교한 묘사를 할 적에는 자 이렇게 그 피부의 요철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실감나게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전동지우개로 지워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가 나오죠? 이게 이제 펜트지기 때문에 도화지가 좀 얇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나타나죠? 요철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철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명암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연필로다가 암만 해도 이제 데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색깔을 오페라라든가 그리니쉬 옐로우라든가 푸른색을 약간 섞는다면은 이제 피코크 블루라든가 그런 정도를 이제 섞어가면서 채도를 높여주고 묘사를 좀더 섬세하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제 거칠죠? 이제 이렇게 어쨌든 피부의 요철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또좀더 정교한 묘사를 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도도 높이고 네, 조금 더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마칠 겁니다. 대생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담채화처럼 이렇게 쓱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야금야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금야금 그렸어요. 근데 그 야금야금 그린 거는, 이 종이가 캔트지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흡수하는 데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묘사를 하기에도 이게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물론 이제 그 마음 먹고 열심히 그리면 그릴 수 있지만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좀 그래도 좀더 많은 거를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요거를 참고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훈련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훈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난데없이 그리면 좋은 점수 못 받겠죠.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다음에도 몇번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디스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그림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봐줘서 고마워요.